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신상템을 활용한 봄의 요정 프라이핑크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는데요.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탈색한 머리로 정말 상콤하고 산뜻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친구들 지금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해야 되는데 두피가 너무 아파가지고 염색은 드디어 오늘 하러 갑니다. 역시나 역시나 요거는 시카쿨링 패드고요. 충분하게 흡수. 아니 오늘 요 컬러로는 사실 메이크업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뭔가 노란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디플레인 모공 세럼. 그래서 오늘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나름 괜찮은 거다. 요 세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모공 세럼 나왔던 것들과 조금 비교해드리자면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촉촉하고 훨씬 더 쿨링감 있고 수분 젤에서 끈적임만 빠지고 굉장히 산뜻하게 발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온 모공 세럼이랑은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완전 산뜻해. 근데 또 요 풍성한 수분감이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그냥 모공 케어도 하면서 수분 케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만능템이 아닐까. 근데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 머리가 밝아서 잠깐만, 가발 아니세요? 가발 댓글 금지. 잠깐만, 내복 댓글 금지했더니 댓글이 아주 내복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오늘 일요일이니까 서프라이즈 느낌 아니야? 아니야, 나 로제, 제시카, 윈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해주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의 메이크업 룩이 오 완전 피부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탱글탱글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얼굴에 지금 노란기가 한 방 팍 들어가가지고 붉은기가 조금 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에스네이처 크림. 피부가 윤이나요? 반딱반딱. 그리고 오늘 스킨케어는 조금 산뜻하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사용할 보여드릴 쿠션이 외메랑 데이지크잖아요. 제가 리뷰에서도 스표했었던 서로 다른 퍼프로 발라보기를 보여드릴 건데 쿠션들이 워낙에 광이 뿜뿜하다 보니까 그나마 밀착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화잘먹 스킨케어를 오늘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가 데이지크 팔레트 중에서도 쿨톤 느낌을 먼저 하고 싶었거든요, 메인으로. 근데 머리 컬러가 또 파워웜이다 보니까 오늘은 웜톤으로 보여드릴게요. 선크림은 비플레인. 최근 영상에서 계속 리얼베리어만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그냥 다른 거. 이것도 테이블 위에 있길래 요 아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선인데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선크림 너무 다 잘 만들어. 그래서 웬만한 거 구매하시면은 실패 없이 쓰실 거예요. 특히 수분선이라고 써있다? 진짜 망해도 평탄은 한다. 특히나 요런 제형들이 이렇게 많은 약을 듬뿍듬뿍 사용해주셔도 흡수도 어느 정도 되면서 겉도는 유분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쿠션 반반 리뷰를 보여드릴 건데요. 나가오 사러 follow me. 먼저 UI부터. 데이지크의 워터 듀이 젤 쿠션. 저는 21C를 사용할 건데 여기 있는 퍼프 잠시 내려놔 주시고요. 웨이크메이크에 있는 요 퍼프랑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요 데이지크 퍼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둘 다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얼굴에 댔을 때 더 땡땡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공감 자체는 요 아이가 조금 더 큰 느낌이 드네. 헐렁헐렁한 느낌. 근데 피부에 딱 눌렀을 때 납작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퐁실퐁실. 그리고 요 웨이크메이크 고무줄 디테일 한번 느껴보실게요.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워. 안에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함침이 너무 쑥 들어가. 그래서 누를 때마다 퍼프의 이런 가장자리에 조금 묻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제형 자체가 웨이크메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수분감이 적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요 친구들. 웨이크메이크는 겨울철에 발랐을 때 그 풍성한 수분감이 쫙 들어갈 정도의 오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깔끔하다. 솔직히 저는 워터 젤, 워터 듀이 젤이라고 제품명을 봤을 때 왜 겨울철이 아니라 여름에 나왔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름철에도 광표여 수분감 있는 표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딱이에요. 밀착감도 높은 편이고 이런 촉촉 쿠션 인데 이런 워터 제형인데 여름철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흔히들 글로우 쿠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느낌 아니고요. 진짜 가벼운 워터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이크 메이크 퍼프랑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였냐면 훨씬 더 커버력 있게 양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거. 근데 그 웨이크 메이크 본품에 있는 그거랑은 다르게 조금 더 차차차차차차 쌓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밀착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겹 깔아놓은 거 위에 올리더라도 조금 더 깔끔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퍼프가 머금고 있는 이 제형이 빠르게 날아가는 계속해서 뱉어내지 않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은 촉촉 쿠션임에도 밀착력이 높아서 우리 흔히들 촉촉 쿠션 이렇게 팍팍 두드리다 보면은 찍힘 생기고 뭉침 생기고 오히려 그거 펼쳐줄려다가 피부 표현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고 얇게 얇게 올라갑니다. 예쁘죠? 지금 안 바른 쪽? 바른 쪽. 광 표현 완전 다르다. 그쵸?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 쿠션, 얘랑 피부 표현이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닿는 느낌, 펼쳐지는 느낌, 그런 것들은 다 다른데 피부 표현은 진짜 똑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안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웨이크메이크는. 그래서 너무 좋아. 발라볼게. 아, 수분감 어쩔 일이야. 그리고 웨이크메이크에 단 하나 아쉬운 점, 핑배가 없다라는 거. 조금 뉴트럴하게 출시가 돼가지고 요 쿠션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붉은기 커버가 중요한데 물론 잘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핑크빛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잘 어우러지는, 조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웨이크메이크에서도 핑배 느낌으로 한 컬러 정도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웨이크메이크 제형을 땡땡하게 잘 올려주죠. 얘 원래 기존 퍼프랑 바르게 되면은 조금 더 도톰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겨울철에는 그 약간 습은 보습감? 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장점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여름철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손이 잘 안 갔는데 이런 퍼프랑 바르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데이지급 퍼프랑 웨이크메이크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웨이크메이크 퍼프랑 데이지급 쿠션이랑 잘 어울려. 서로 크로스해서 두 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발라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웨이크메이크 코팅 쿠션이 가장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함침이었거든요. 우리 매쉬 쿠션 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푹푹 들어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땡땡하거든요. 광 표현 진짜 비슷하죠. 같은 쿠션이라고 해도 믿기겠죠.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야? 뭔가 커버력이 여기가 훨씬 더 높은 느낌인데요, 지금? 여기 왜 갑자기 붉은기 커버가 생각보다 잘 안 된 느낌이지? 데이지급 퍼프 꽉꽉꽉 눌러서 여기 쿠션을 한 번 더... 어! 아, 근데 확실히 이 퍼프로 바르니까 커버력이 싹 잡히네. 어, 다행이다. 이렇게 또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어, 한눈에 보이죠? 아, 어머! 그래, 요거였어. 내가 리뷰에서 느꼈던 이 땡땡한 느낌이, 오 그래, 웨이크메이크 지금 쓰면서는 못 느꼈거든요? 밀착력 확 느껴져. 그리고 이 퍼프가 갑자기 납작해지고 쫙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데이지크가 퍼프를 기깔나게 잘 만들었네. 근데 요게 고무줄이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싶은 그런 아쉬움. 그리고 이렇게 살며시 쓸어가지고 양 조절해가지고 한 번씩 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 와, 근데 미쳤다, 이 밀착력. 근데 이게 코팅되는 그런 밀착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력 테스트할 때도 조금 놀랐던 게 주름끼임 생긴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와, 그래, 이렇게 퍼프랑 출시된 이유가 있네. 완전 다릅니다. 웨이크메이크는 뭔가 얹어진다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싹 밀착된다 느낌이 더 강해요. 요 퍼프궁합 지존이다. 그래서 여름철에 나왔나 봐. 이 조합으로 쓰면은 여름철에도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깔끔해. 광이 이렇게 나는데 깔끔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고요. 전 요거 먼저 결대로 빗어주신 다음에 네 번째 컬러 다섯 번째 섞어서 안에만 조금 채워줄게요. 그냥 대충 채워주셔도 돼요. 그 다음 브로우로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 마스카라. 다음 두 번째 컬러. 근데 저 지금 생각했는데 유분 정리도 안 하고 눈썹을 그려버렸어. 그리고 오늘은 봄 라이트와 봄 브라이트에 걸쳐있는 느낌을 연출할 건데 생각보다 제가 조금 이따 사용할 데이지급 팔레트가 뭔가 쿨한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출하고자 하는 느낌이 잘 살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연습을 해봤는데 먼저 또 1차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쿨해 보이진 않게 연출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살짝 이렇게 컨실러를 묻혀가지고 앞쪽을 살짝 죽여줘도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의 팔레트는 데이지크의 06 스윗하트. 바로 요 아이인데요. 생각보다 웜한 느낌이 가득한데 왜 쿨한 느낌도 날까요? 컬러 자체가 다양하게 출시가 돼서 그런가? 그럼 일단 두 번째 요 컬러. 그리고 오늘 제가 윈터님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거든요. 네, 전혀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연출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안에도 이렇게 살짝 코랄 핑크? 핑크 코랄? 그런 느낌이 싹 올라오네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을 좀 해본 결과 너무 위에가 채도가 빡 들어가면 생각보다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 충분하게 하셔야 되고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아홉 번째 조금씩 섞어서 쌍꺼풀 라인 쪽 딱 이런 느낌으로만. 위에는 진짜 조절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경계만 조금 없어지는 느낌으로만. 특히 이렇게 브라이트한 컬러를 올릴 때는 더욱더 신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위아래로 두 컬러 갖고 와서 쌍꺼풀 라인 조금만 더. 대신에 너무 음영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펄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화려한 펄이라서
올려준 다음에 퍼뜨리기. 밑에 깔려있는 컬러 자체가 진하지 않아가지고 해주셔도 뭔가 팡! 채도가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 펄이 골고루 스밀 수 있게 그래도 확실히 브라이트한 느낌은 있죠.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딱 올라가 주니까 저는 또 여쿨인데 잘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베이지크가 가장 잘하는 흐드르드란 펄. 예전에 제가 어뮤즈 팔레트 추천할 때 애교살에 많이 발랐던 그런 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또 속눈썹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때요? 윈터 같아요? 추워요? 진짜 윈터. 겨울 추워요? 왜 저래? 그쵸? 본인도 민망했는지 저 지금 뷰러 하는데 살 두 번 찝었어. 근데 데이지크 팔레트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저 궁금해요. 저는 매번 볼 때마다 패키지에 감탄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번에는 제가 같이 콜라보했던 그 라벤더 팔레트? 쿨톤 팔레트는 너무 좋아했는데 이 핑크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저랑 퍼스널 컬러가 잘 겹치지도 않고 뭔가 채도 있는 컬러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잘 쓰게 될까 하면서 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좋은데 이런 친구들은 나 눈찔렀어. 49 팔레트, 뭐 89 팔레트 이런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안 쓰더라도 컬러가 많은 게 좋은지. 근데 진짜로 이거 갈색도 나왔으면 좋겠다, 브라운도. 아무래도 블랙 딱 사용하면은 너무 또렷해지니까 뭔가 이렇게 가닥스러운데 내추럴함까지 한 방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전 여기 여덟 번째랑 그 다음 섞어서 뒤에도 사용해줄게요. 애교살은 살짝 과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채도 있는 컬러감에서는 두 번째 컬러 갖고 와서 한 번 더 깔아주기. 그다음에 여기 컬러도 애교살 그림자는 코랄에이즈 쓸게요. 그리고 애교살은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는 네 번째 컬러를 가볍게 지나가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곱 번째가 조금 밀착력 있게 발리잖아요. 살짝 이게 쓸어가면서 긁어서 글리터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요 아이같이 듣기. 얘로 채도감을 좀 넣는 거예요. 펄감도 얘가 화려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전색상을 활용을 안 했지만 매트 펄도 있고 진짜 예쁜 거 많거든요. 그런 거 부분적으로 활용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떠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요 컬러 콩콩콩 묻힌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진한 컬러로 더 얇은 브러쉬로. 근데 생각보다 섀도우들이 발색감이 엄청 큰 느낌은 아니야. 그게 전 조금 아쉬워. 이렇게 진한 컬러가 조금만 더 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나 애교살이 왜 이렇게 아쉽지? 잠시만요. 여섯 번째. 요 아이가 애교살에 딱 적합한 섀도우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금 다르게 가보고 싶었는데 확실히 이걸로 해야지 이 매끈한 느낌이 살면서 뽀용하게 탁 튀어나온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보면서 애교살 이거 발랐는데 미쳤다 이런 컬러는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얘가 그나마 조금 다른 팔레트랑 차별한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 좀 붉은기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에 지금 채도가 딱 들어가니까 뭔가 얼굴에 붉은기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있죠? 이거 제일 예쁜 컬러 한번 여기 올리면 돼? 포인트로 조금 더 살리고 싶어서 이왕 채도 있게 한 거 빠르게 쉐딩을 해볼게요. 데이지크 너 오늘 원 메이크업이야. 다시 가자 원 블렌딩. 제가 맨날 거꾸로 하니까 오늘은 제대로. 이렇게 아이홀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가볍게 한번 딱 해주고 멈춰주세요. 왜냐면 피부톤이 오늘 화사하고 채도감 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렇게 해주고. 저 지금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데 살짝 이런 커버력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곧 마켓으로 가져올 미샤 파운데이션 요거 조금만 쓸게요. 얘 21호 컬러. 19호를 갖고 올걸 그래. 잠깐만요. 19호 아이보리 충분하게 섞어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저 이 컬러 처음 써봐요. 너 얼굴에 처음 올려보는 것 같아. 웨메 퍼프 말고 데이지크 퍼프. 와 근데 데이지크 퍼프 이거 별도 판매 안 하려나? 쓰면 쓸수록 퍼프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웃기다 지금 요 파데랑 지금 퍼프 썼잖아요. 데이지크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아니야. 데이지크 제형에서 느꼈던 그 땡땡함 있죠. 그게 그 요 쿠션이랑 만났을 때 확 드는 거네. 지금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들거든요. 데이지크 제형이랑 이거 진짜 테스트 많이 해보신 것 같아. 저는 워낙에 워터 듀이 젤이다 보니까 그 땡땡함이 처음에는 아쉽게 다가왔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촉촉이랑 좀 다르니까. 근데 쓰면 쓸수록 그게 신의 한 수였구만. 그래서 이 시기에 나왔는데도 자신 있게 마케팅을 하시는구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팅 하실 때는 19호도 나쁘지 않네요.
두 가지 컬러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전 앞으로 요 컬러도 하이라이팅 컬러로 잘 사용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미샤 베이스 컬러를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원래? 너무 잘하는 브랜드 많잖아. 톤 이런 거 잘하는, 뭐 에스쁘아도 그렇고, 컬러 잘하는 바닐라 코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미샤가 진짜 컬러를 기깔나게 잘 뽑았어. 와, 근데 진짜로 피부결 딱 정리하니까 아이 메이크업 100배 이뻐 보이죠? 그리고 피부톤 환해지니까 조금 더 채도 있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요 상태에서 립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 전 요거. 저의 또 숨은 꿀템에 조만간 출연할 아이인데요. 노노어 얇게 한겹 해주시고, 투쿠 젤 아이라이너거든요? 얘는 도화핑크 컬러라서, 제가 또 여쿨이다 보니까. 이런 쿨핑크 컬러인데, 조만간 웜톤도 구매해서 보여드릴 거고, 여기 있죠. 저는 입술에 이렇게 파란 선이 있단 말이죠. 요거를 이렇게 먼저 없애주겠습니다. 얘는 퍼뜨려주기보다는 그대로 안착. 그다음에 삐아 갖고 와서, 저는 이제 요젤 아이라이너 없으면 안 돼요. 해준 다음에 립을 어떤 걸 쓸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허쉬라는 컬러인데요.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애프리콘 느낌 전혀 안 하게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친구들. 이 아이 메이크업 자체가 지금, 근데 오늘은 좀 웜하게 연출이 됐네. 어제는 왜 쿨해 보였을까? 조심스럽게 웜쿨 평화를 외쳐본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요거 기획 세트로 주는 립글로스 미니도 있거든요. 얘로 조금 웜톤 느낌을 내볼까요? 한개더 풀어줄 겸. 확실히 웜하긴 하네, 얘가. 얘 진짜 본품 출시되면 좋겠다. 립글로스 시리즈로. 너무 예쁜데?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요거 채도 있는 거 조금 갖고 와볼게요. 내가 오늘 준비한 거랑 컬러 완전 비슷한데? 이게 데이지크고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허쉬거든요? 느낌 비슷하죠. 물론 얘가 조금 더 쿨하긴 한데, 오, 비슷한데? 딱 데이지크가 내고 싶었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포인트로 채도가 딱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헤라가 진짜 쫀쫀해. 윈터님 사진을 딱 봤는데, 조금 더 연하게 연출을 하시긴 했네. 데이지크 13 스윗하트. 짜라란. 어떨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친구들? 근데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둘다좀 쿨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쪽이 확실히 웜한 느낌은 있는데, 그냥 딱 이렇게만 봤을 때, 이거 쿨톤 같진 않은데 뭔가 쿨해 보여. 딱 이렇게 보니까 웜하긴 하거든요? 근데 핑크여서 그런가 봐. 근데 웜핑크 저희가 그동안에 봐왔던 거는 조금 피치 계열이 강했다면, 요거는 진짜 찐핑이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윈터님 느낌을 내고 싶으면, 차라리 요런 계열의 핑크, 요걸로 베이스 깔아주고 요런 정도가 딱그 느낌을 살려주지 않을까. 뭔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핑크 요런 느낌 있잖아요, 따핑하면.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제가 왜 쿨하다고 하는지 알겠죠. 전 어차피 윈터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끝이 맞지. 요걸로 쓸게요. 베이스 먼저 요거 바탕을 깔아줍니다. 요거 브러쉬는 필리밀리 885. 나 나이 들었나? 885 하니까 88 올림픽 생각났어. 미친 거 아니야? 저88 운동생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네, 전 태어나지 않았어가지고 혹시나 그러실까봐. 전 88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베이스로 깔기 무난하죠. 그리고 이 발색 자체가, 그니까 얘는 좀 쿨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쿨해 보일까? 이거 그 여쿨 블러셔로 써도 될것 같은데? 두 번째 컬러를 그럼 조금 더 묻혀가지고, 근데 이게 편하긴 편하다. 하트가 쏙쏙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조금 더 안쪽에 여기 있죠. 우리가 포인트로 주고 싶은 부위에다가 전체적으로 깔지만 집중적으로. 난왜 쿨해 보이지? 계속. 여기 세 번째 컬러 조금 갖고 와서, 근데 이거 말고, 하자. 얘는 딱 이렇게 완전 포인트로만, 그쵸? 조금만 더 연결감 있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블러셔 브러쉬 털어낸 다음에 첫 번째 컬러 갖고 와서 연결감 있게 한번 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는 여기 세 번째랑 두 번째 조금 섞어서 코끝에다가 좀 쓸게요. 윈터님 보니까 완전 핑크펄로 하이라이터를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깔아놓고 1차로 하이라이터 어떤 거 쓰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하이라이터로 써볼까요? 첫 번째, 요것도 이쁘겠다. 제가 포인트라고 했던 요 컬러랑 첫 번째 거좀 섞어가지고, 데일리로는 조금 어렵겠지만 영상에선 이쁠 것 같아요, 화려하게. 근데 여기에는 이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게 첫 번째 거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살짝 피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각도별로.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너무 좀 아쉽지? 윈터님이 컬러가 엄청 들어갔거든요. 전요 컬러도 이뻐서. 어쨌든 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생각보다 채도가 안 들어가는데. 블러셔 요거 좀 갖고 오자. 아이돌스럽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감 무슨 일이야? 좀 닦아라 이거 사. 여기 봐, 친구들 여기 봐봐요. 이두 번째 있죠? 두 번째 거 메인으로 한 다음에
중간 조금 섞어서 제가 브로우 여기 앞쪽을 조금 많이 다듬었거든요. 살짝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이 면적이. 마지막에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제가 콧대가 조금 좁아서 이 과정을 안 하면 메이크업이 만족이 안 돼. 그럼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뭐 쉐딩, 그 다음에 피부 표현 이런 거는 제가 또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삭삭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요정이 됐어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모두 마치고 왔는데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윈터님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가져가고 싶어서 최대한 의상을 라이트하면서 깔끔한 느낌으로 완성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굉장히 잘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봄브라이트랑 봄라이트에 걸쳐있다 혹은 여쿨라까지 걸쳐있다 하는 분들은 색조합 잘 해보셔서 이런 채도 있는 느낌으로도 연출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라이트톤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잘 어울릴만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초확대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블러셔 이렇게 치크랑 넘어오는 이 연결감도 생각보다 완성해놓고 보니까 잘 어울리고요. 특히 제가 오늘 치트키로 보여드렸던 이 헤라 굉장히 잘 어울리죠. 무엇보다 피부 표현도 너무나도 예쁘고 쉽고 아이보리가 신의 한 수였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보고 싶은 신상템이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마음껏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우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